질투쟁이 우리 남편 목 빠질라. 얼른 가서 얼굴 좀 보여줄까나? 있으세요? 어, 누가 붕어빵 부자 아니랄까봐 호흡도 척척 맞는구만. 어? 내가 지켜보는 걸 아는가?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네. 수고했다. 예, 기다리라고 수고했어. 옹신이라고 고생했어. 예, 예, 예. 내가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어, 그래? 예, 예. 예. 아유. 옷 좀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어, 이게 누구야? 몸짱, 정용 씨잖아요. 아니,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아까 이렇게 막, 아, 처음에 저희 형제를 몰라 그랬어요. 아, 그래서 야, 저 미모의 저분은 누구시지? 꿈으로. 아, 진짜 하신데? 얼굴은 낯이 있는데. 야, 정말 진짜 너무 놀랐어요. 아, 감사합니다. 형 진짜 긴장하셔야겠어요, 형님. 왜? 아니, 형수님이 진짜 뭐. 아니, 어디 가면 진짜 뭐 한 30대 초반 이렇게 하고 와이프 이쁘고 막. 야, 나 아직 불안할 텐데, 어. 그래? 예. 네. 아이, 난 내가 자신 있어서. 아이. 무슨 생각이세요? 정숙 씨, 이거 아. 과일 좀 드세요. 아, 네, 과일 좀 드세요. 네. 어? 저, 좋아하는, 존경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니, 요즘 들어서 좀 운동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요즘에 배가 좀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 형수님 내가 볼때 운동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관리 제대로 하시는데. 뭐 비법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배 운동할 수 있는 비법 같은 거. 형님이요? 네. 나? 아, 그게 아니라고. 아, 형수님이 그냥. 복근 봐봐, 복근. 아니, 이런 몸이 마음에 들어? 복근 멋있잖아. 사람들의 워너비잖아, 워너비. 형님, 아, 제가 웬만하면 안 보여드리는데, 형님. 뭘 보여줘? 자극 받으시라고, 형님. 우와! 봤지? 초콜릿, 초콜릿 복근. 와. 아! 이게 사람이 남자가 이 정도, 이건 솔직히 오바야. 아니, 몸은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야. 나이가 먹으면 배 좀 나오고, 이렇게 하고, 또 먹어주면 알지. 이 정도는, 얘 뭐 하는 줄 알아? 맨날 고구마나 먹고, 닭가슴살이나 이렇게 먹고. 아, 형. 여기 액션 소리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올걸? 절대 안 들어올걸? 아니 잠깐 여보 미안한데 가슴 한 번만 가슴 한 번만 만져. 아, 나, 뭐 형수님이 만지신다면 저는 이거 만지자 한 번만. 오. 야, 단단해, 단단해 완전히. 내가 좀 심했나? 당신이야 뭐 그냥 물렁물렁 하자 물렁물렁 하자. 에이 이런. 에이그 정용 씨랑은 차원이 다르지 당신은. 내가 너무 솔직했나? 아니 당신도 단단해. 단단한데 뭔가 이 튕김이 틀려 튕김이. 이게 사람 몸이야 인성이잖아. 맨날 얘는 앉아서 이것만 해. 그러니까 얘가 생각이 없는 거야. 계속 앉아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만 하고 닭가슴살만 먹고. 형 맨날 앉아서 부모님 앉아서 이것만 하고. 근데 팔도가 팔 근육도 너무 멋있어. 예. 아니 멋있어. 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쪽 야.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요. 마음이 하고 믿음이 기다려. 얘 먼저 가라 그랬어요. 당신도 자극 좀 받고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자극을 제가 경우에는 안 받으려 안 받.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항상 형수님에 대한 어떤 불안감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야 닥터를 보러 빨리 가. 날라서 가실 거야? 형님,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초콜릿 복근, 초콜릿 복근. 아, 진짜? 오, 대박. 오, 완전 대박. 예, 다음 주에, 예, 예 들어가세요. 이야, 대박이다. 운동 진짜 잘했나봐. 근육이 팔이랑 아니 근데 그 가슴을 만져본다고 말을 해도 되는 거냐? 아니 너무 아니 내가 다른 여자 어우 몸 잘 되시는데 가슴 한번 만져도 될까요? 이래도 되는 거야? 아니 남자 가슴이랑 여자 가슴이랑 틀리지. 종혁아 남자 가슴이랑 여자? 먹어 우리 엄마 정용이 정용이한테 가슴 만져보자고 그랬어. 진짜 그랬어?
아니 하도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운동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찔러본 거지. 내가 다른 여자 이쁘다 근데 가서 한번 콕 찔러봐도 되는 거냐고. 가서 콕 찔러봐도 되냐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아니 별거 다 신경 써. 으이구 이 남자야.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내가 뭐 가슴밖에 더 만졌나? 샌드위치까지 싸왔잖아. 먹어. 여기. 맛도 자, 없어. 맛있어. 맛있겠다. 물 샌드위치라고 썼네요. 에이, 또 삐졌어? 삐진 게 아니라 당연하지. 너 가서 또 한번 찔러보고 오지 그래. 아니야, 됐어 이제. 불러줘? 아니야, 됐어. 야, 이거 이런 거 아니다. 아, 정룡이 XX에 놀아봤지. 제 리스트에서 이제 정룡이 나오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리스트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속해 있는 많은 분들의 리스트에서 제가 아웃시키라고 계속 얘기하고. 나는 몸 좋은 사람 보고 자극 좀 받아서 운동 좀 하라고 그런 건데 뭐 인위적이네 뭐. 근데 역효과가 난 것 같아. 괜히 질투만 유발시킨 것 같아요.